산에 이렇게 불이 났어요. 그래서 엄마 까투리가 새끼들을 데리고 이렇게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새끼들이 너무 걸음이 느려가지고 아이고. 도망갈 수가 없었어요. 그래서 엄마가 불이 막 계속 바람을 맞고 가까이 오니까 엄마도 모르게 날아간 거예요. 깜짝 놀라가지고 돌아보니까 새끼들이 막 울고 있잖아요. 그래서 다시 가서 어떻게든 끌어내려고 했는데 안 돼서 결국엔 그 새끼들을 자기 몸으로 덮어서 타서 죽었다는 새끼들은 살리고 네, 네. 불길 속으로 다시 뛰어드는 거죠. 네네. 네, 네. 이 동화책이면서도 너무 이렇게 묵직한 감동을 주는 네. 네. 뒤돌아서도 많이 생각이 나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어서 이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. 이 동화책이면서도 너무 이렇게 묵직한 감동을 주는 네. 뒤돌아서도 많이 생각이 나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어서 이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. 네. 12페이지 보시면요. 저만치 날아가다가 엄마 까투리는 뭔가 깜빡 두고 온 것이 생각났습니다.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. 새끼들을 그냥 두고 혼자 달아났기 때문입니다. 엄마 까투리는 황급히 몸을 되돌렸습니다. 얘들아, 얘들아, 꽁 병아리들이 삐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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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저리 흩어져 엄마를 찾고 있었습니다. 지금 산불이 난 상황이죠. 긴박한 상황에서 네. 지금. 엄마 까투리가 돌아오자 흩어졌던 꽁 병아리 9마리는 재빨리 엄마한테 모여들었습니다. 하지만 다시 불길이 엄마 까투리를 덮치자 또 푸드득 날아올랐습니다. 아유, 가요. 엄마 까투리는 날아올랐다가는 다시 내려오고 날아올랐다가는 다시 내려오고 몇 번이나 그랬지만 아무래도 새끼들을 두고는 혼자 달아나지 못했습니다. 사실 손만 살짝 대어도 너무너무 아프잖아요. 그 물집 잡히고 그렇죠. 그 아픈데 저도 이제 아이가 있어서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 게 많은데 나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?